일반 경주에 뛰었을 때는 또 무리가 가고 또 마취의 이상이 올까봐 저 마방에서 특별 관리도 할겸저 대상 경주를 목표 삼아서 저 관리도 해주시고 조교도 한 걸로 들었습니다. 그전 경주 마지막 경주 제가 탔을 때는 기승을 했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 둔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휴양 가서는 좀 특별 훈련을 받아서 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. 저 들어와서도 이제 오늘 출발 훈련을 해봤는데 말이 예전보다는 많이 좀 가볍고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번호가 1번이다 보니까 한번 스타트를 잘 받아서 강한 선행을 머리를 한번 해보고 해보고 나서 이제 한 100에서 200m 이제 지나서 이제 오라드림이 워낙 센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앞질러 가야 할지 아니면 또 뒤에 이제 안배를 하면서 힘안배를 하면서 따라가야 할지 그때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. 외부에서 뭐 타마필들은 나가면 뭐 훈련을 시키고 했는데 이번은 그 목장에서 한 6개월 동안 푹 쉬다 왔습니다. 그리고 저 훈련도 들어와가지고 그 강한 조교보다는 속보 조교를 이번은 길게 시켰고 이번 그 6개월 만에 그첫 경주를 뛰었는데 제가 생각한 예상보다는 아주 저 경주를 잘 뛰었습니다. 저번에 오착하면서 그 이번은 청룡 스타일 제가 계속 운동을 시켰는데 예전보다는 컨디션은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타보니까 지금까지 정말 그 경기도 뛰고 훈련시키면서 저도 종종 한 번씩 훈련을 시켰는데 이번이 제일 컨디션 좋은 것 같아요. 그래도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레이팅 부분에서 우선 높은 말이고요. 그다음에 출전하는데 레이팅이 우선하기 때문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. 체구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앞말이다 보니까 좀 기복이 심했는데 이번 훈련을 통해서 뭐 많이 컨디션이 좋아졌고요. 스피드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. 앞말로서는 우선 체구가 좀 작기 때문에 이제 거의 경주 능력이 다 발휘됐다고 보고요. 향후에는 번식마로 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글쎄요, 뭐 초반이 원체 빠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뒤심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지난 경주 때는 그래도 그 전에 휴양을 가가지고 좀 사형 관리나 아니면 좀 수영 조교를 많이 해가지고 체중 조절 면에서도 많이 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. 휴양 이후에 좀 끊은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타마필하고 조교를 하면은 너무 뛰려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그좀 차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저 혼자 차분하게 조교를 길게 시키고 있습니다. 직전하고 좀 비슷한데 좀 너무 좀 말이 좀 이제는 좀 힘이 찼는지 아니면 끄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너무 끌어도 제가 보기에는 좀 좋지 않은데 그래도 힘이 차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꾸준한 패턴으로 그냥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. 컨디션에는 별 문제 없고 이마필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주기를 한달 주기로 계속 뛰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맞추고 또 체중이 좀좀 휴양 이후에 좀 많은 체중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좀 체중을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교를 꾸준히 시켰습니다. 그래도 저번 때 경주 보니까 좀 그래도 애가 좀 이제 아직은 어리지만은 그래도 힘이 많이 차온 것 같고. 뭐, 다리에도 이제 힘이 많이 생긴 것 같고, 뛰려는 의지도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이마필은 또 형제마에 비해서 좀 체구도 크고, 좀 보폭도 좋은 편이라, 또 경주 습성이 좀 좋은 편입니다. 근데 형제마들보다는 좀 체구도 크고, 보폭도 좋으니까 아무래도 좀 조금 다른 말보다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. 글쎄, 스피드 면에서는 선봉대가 좀 있는데, 지구력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
백록천하가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직은 삼세마들이라 좀 아직은 좀 약하고 하지만은 자꾸 경험도 쌓고 하다 보면은 아마 좋은 모습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. "장관배 준비할 때는 외부에서 훈련을 좀 했을 거고요. 요번에 휴양할 때는 순수하게 목장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방목해갖고 휴양을 하고 들어왔습니다. 그 번호에 따라서 선행 작전은 좀 좌우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중량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 때보다 초반 스피드가 좀 덜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 무리한 선행은 쓰지 않을 거라고 않을 계획입니다. 뭐 특별한 노력은 할 게 없고요. 체중을 조금 더 불리는 사용 관리를 해왔습니다. 글쎄 부담 중량 그 63kg를 이겨낼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인 것 같고요. 마지막 끝걸음이 63kg 달고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훈련은 좀 강하게 해왔는데 잘 견뎌내 준다리면 마지막 활용 타임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. 예, 저 그 밑에 등급에 있을 때부터 계속 그 선행을 고집했던 말이라 가지고 그 대항조 각질대로 한번 선행으로 한번 이번 경기 때도 그렇게 한번 타보겠습니다. 아, 저도 그 전번 경주 때만 해도 이 워낙 그 말이 마필이 그 경주 습성상 끄는 말이라 가지고 조개가 주로 반대 방향으로만 조개를 했는데 저도 이번 주로 그 방향으로 조개도 저도 며칠 시키고 또 안덕스 기수가 이번 기승하기 때문에 안덕스 기수에 맞게 뭐 훈련도 한번 시켜보고 또 경주에 한번 뛰어보려고 한번 그렇게 훈련을 저 시켜보고 있습니다. 이번 지금까지는 저 마필이 그 운동기 질환이 있어가지고 그 훈련을 주로 해서는 그렇게 세게 시켜보질 않았는데 이번 경주가 저 이번 조개가 지금까지 조교로 봐서는 센 강조교를 시켰습니다, 이번에. 강조교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 대상 경기 때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저도 그 강조교 시켜가지고 매일 그 마취를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아무 이상 없고 또 제가 또 경기 뛰기 전에 아침마다 놀이 운동은 제가 아침에 30분씩 하고 있기 때문에 마필은 아직까지는 그 별 이상 없습니다. 그 전에는 그 이 말이 그 말이 안쪽에 있으면 그 말들하고 어울리려고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. 그 이제 그런데 그 최근에 기수가 조교하면서 그런 이제 조금 그 이제 특히 사코나 돌아서 그런 기대는 버릇이 있었는데 기수가 좀 그 이제 좀 많이 혼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. 말이 좀 똑똑한 말이어서 금방 지난 경주 때 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게 거의 한 뭐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. 예.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은 안 합니다. 이제 대체적으로 60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1kg 차이가 굉장히 커요. 그래서 지난번에 60이라고 또 64는 3kg 차이기 때문에 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부담이 갈 겁니다. 왜냐면 이제 무게를 많이 달게 되면 스타트에서 그 이렇게 순발력 있게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초반에 그걸 극복하려고 힘을 써버리면은 나중에 좀 힘드니까 좀 그런 점들이 좀 부담은 가는 상황이고 뭐 그 부담 중량을 이기기 위해서 뭐 또 기수도 뭐 그 무게를 좀 올리고 조교를 꾸준히 해왔습니다.